거기 아니야? 그 충재 씨가 하시는 거? 여기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아. 가자. 가자. 계단. 힘들어. 계단. 계단.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거 맞나? 여기 같은데. 충재와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재화실이 맞나요? 네, 충재화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멋있으시네요. 별빛이 내린다. 오늘 첫 화실 오픈. 저희 화실 이제 수강생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 수강생이에요? 수강료는 안 냈는데요. 수강료는 나중에 청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림을 하나 완성해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써있길래 구경하러 들어왔는데 저희 그림 그리러 온 게 아닌데? 들어오셨으면은 일단 못 나가세요. 아, 그래요? 그래야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약간 나랫바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제가 잘 배웠죠. 문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시더라고요. 이게 오픈하실 때 테이블에 좀만 돈을 좀 더 그래서 수강료를 이제 받아야 돼요. 저희한테 빼내가지고 테이블을 바꾸시오. 아, 이제 하나하나 다 바꾸시겠다. 네, 그래서 다 경제 논리니까. 그렇죠. 여기도 뭐가 있으세요? 네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디자인한 타투인데 이건 되게 어린 때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또 오늘 시간이 혹시 있기 때문에. 옛날 여자친구분 이름 그러니까 아니죠? 아 그러네. 그렇죠. 그쵸. 아 미술 심리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네네. TV에서 봤어요. 그래서 일단 두 분이 종이를 한 장씩. 네. 사과는 그 제가 처리할까요? 해산물. 아니네. 아, 점을 왜 이렇게 늦게 찍으셨어요? 요 리스트를 편하게 이게 안 해요? 네. 그려보시면 연결돼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씩? 자유예요. 산, 해. 색깔은 뭐 상관없나요? 맞게 그리고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느낌 가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두 분이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결혼하는데 좀 도움도 돼드리고. 방해가 되면 책임지실 건가요? 떨린다. 오빠부터 해주세요. 두 분 같이 이렇게 그냥 섞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분 다 중심에 네. 있으시잖아요. 이 태양이 가지는 게 남성성. 해를 먼저 보시면 좀 남성 우선시 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산에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남성성 자체를 조금 숨기지만 또 그런 여성성을 중시 여기시는. 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격의 이런 온화한 정도라고. 산이 굉장히 뾰족할수록 되게 날카롭거나 조금 자기를 되게 뭔가 드러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집이 멀리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민기님께서는 좀 산 위에 돌을 닦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성향이 다른 이 강이라는 건 좀 금전적인 돈이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네. 어디로 흘러가요? 돈을 많이 쓰려고 하죠. 그리고 살짝 지금 발을 담갔어요. 발을 담그고 계세요. 이건 당장 돈 쓸 준비가 되는 거예요. 뱀이 상징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성. 성욕? 그쵸. 또 앞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크기가 이제 엄마만큼의 유망덩어리네. 유망덩어리. 아, 나 여기 못 다니겠네. 빨리 가셔야 돼요. 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산 위에. 그럼 성욕이 산으로 간 거예요? 이제 같은 식물. 그와 반대로 조금 더 개방적이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픈적이시면. 아, 도사님이 뭘 알아요? 뱀 너무 대충 그렸네. 아니 나는 뱀 자체가 좀 아니야. 나 뱀의 무늬 도줬는데. 여기다 이만하게 다시 그려 뱀. 사실 이게 뱀이었어. 이제 두 분의 성향을 네. 확실히 제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가세요? 이제 저기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저희한테 돈 주고 사셔야 돼요. 5,000원에 팍해요. 2개만 원. 그게 많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만 원으로 벌써부터 이런 예상밖에 지출을. 저희는 복채 만 원 드린다고 지금 샘 치고 갈게요. 그러네. 됐다. 운영이.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다음은 다음
또 코스가 남아있어 저희 현실에. 꼭 해야 되나요? 너무 강압적이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향을 네. 아신 것도 있고 오래 만났기 때문에 좀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그려준다는 게. 근데 조금 다른 제 그냥 그리는 것보다 다른 건 뭐냐면 굉장히 빨리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초시계로 아 떨린다. 시간이 걸리니까 승부 같네. 응. 뭐. 오빠가 이겨. 한 바 넣고 몇 분 해볼까요? 몇 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2분 어떨까요? 2분. 네. 여기다 대면 되는 거예요? 네. 준비 시작. 끝. 아! 눈 한쪽밖에 못 그렸는데? 아 뭐야? 왜 그렇게 달라?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한 장만 더 그려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딱 1분만 더 늘려볼게요. 3분. 네. 다시 그려요? 네. 오빠를? 준비 시작. 와, 다 그렸어요. 완성. 전보다 훨씬 저는 엄청 많은 성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예능 프로 맞죠, 선생님? 예. 명색이 이거는 교육 프로 아니죠? 예능입니다, 예능.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쪽 아니에요? 가장 진지하고 가장 재미없는 예능이지 않을까. 재밌어요. 되게 특이해요. 특이하긴 하겠죠? 이런 네. 프로는 없었잖아요, 사실. 처음이에요. 왜 없었을까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상한 예능이죠. 이래도 돼요? 저희? 보통 말 한마디 정도는 시키지 않아요? 저희 이번에 결혼하거든요. 이게 본격 최초 게스트가 자체 토크 진행하는 저희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저도 초대해 주시는. 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청첩장 보내주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누가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제가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어요. 무슨 말 하죠? 전 남양홍 씨고요. 오빠 무슨 김 씨야? 나 부암 김 씨. 전 경주 김 씨입니다. 혹시 뭐 좋아하는 그런 뭐 화가나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나아요. 이번에 누나 그 드라마 하고 있거든요. 네. 기름진 멜로라고 하셨어요. 클립으로? 짧은 클립으로는 네. 어땠어요? 제가 다 본 건 아니래가지고. 일요일은 코미디 빅리그 꼭 봐주세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용명이 엄마로도 나오고 오빠도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문식당. 무인식당도 반달로 나오거든요. 나래 언니랑도 친하시잖아요. 나래 언니. 나래 누나요? 네. 그냥 가끔 연락하는 게 보통 다 친하다고 하지 않나요? 나래 누나가 왜 이렇게 또 친한 척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아유 아니에요. 솔직하고 편안해서. 아니, 이게 에어컨 바람인가 했더니 이게 감독님 한숨 소리구나. 난 에어컨 바람이라 부시 이런 줄 알았더니 이 예능계 판을 뒤집을. 이게 원래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프로그램이?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로. 아, 너무 재밌는데? 네, 오늘 유나님 그리고 윙님 네. 그림 너무 잘 그려주셨고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또 와서 그리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렇게 그리면서도 느꼈는데 아, 우리 오빠가 참 잘생겼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두 분 다 너무 잘 어울리시고 보기 좋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강생으로서 들어오시겠나요? 안 들어오시겠나요? 솔직한 의견을. 수강생으로요? 네. 중재하실에 수강하겠다. 그 수강을 하면 하는 시간이 몇 시죠? 맞춰드려야죠. 수강생들에 따라서. 아, 제가 그날 해외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수강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마침 장염에 걸렸어요. 네, 저는 한번 다시 와서도 그림 그려보고 싶어요. 네. 저도 장난 아니에요. 저도 와보고 싶어요. 네.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되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편안해져요. 저희는 도대체 언제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밖에 있는 분 이제 잠을 새러 주시네요. 저 이제 나갈게요. 가야 되겠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더 잘하는 걸로. 중재하 씨 화이팅! 아, 중재하 씨 망할 것 같은데. 솔직히 수강료 2만 원을 지출이 있으니까 수강료를 얼마를 받아야지.